옷순이 15,000원이래요. 6원은 5추출해. 이거 하나는 15,000원이고 2만원씩 안 했는데 여긴 지금 특별한 거예요. 5추출액이 뭐예요? 추출한 거 말 그대로 이거는 발효시킨 거. 끓여서 나온 거고 이거는 생으로 발효시킨 거예요. 근데 10년이 넘은 거예요 얘가. 이게 완전 소화제고 지방도 분해가 되고 맛있네. 먹는 대로 그대로 흡수가 돼요. 먼저 오신 분. 이 한 잔이 오딱 한 마리 먹은 것보다 5성분 흡수율이 더 좋아요. 그거 얼마예요? 이거요? 한 박스가 혼자 먹으면 두세 달 먹는 건데 이게 15만원이래요. 여기서만. 두 병에 17만 5천원짜리인데 15만원인데 두세 달 드실 수 있어요. 옷 가루액이에요. 이런 거 하나씩 드세요. 이런 거 건강하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네, 퇴치사님 드세요. 아침에 춥죠? 네. 네. 이거 대추차하고 도라지, 전과하고 도라지 조청이에요. 도라지 폐에 아주 좋잖아요. 네. 근데 그 폐에 좋은 도라지. 네, 이거. 그게 한 뿌리에 3,500원이에요. 여기가 떡국이에요. 여기가 떡국이에요. 네. 여기 떡 엄청 유명합니다. 여기야 늑지작도 맨날 얘기해요. 시계 하나 넣어네? 저거 있어? 네? 커피 시계 하나 사면 소금 말랑이 하나 드셔보세요. 2024년 4월 20일 21일 양일간 아산 영인산에서 철축제가 열렸다. 2천여 명의 상춘객들이 몰린 가운데 축제가 성황리에 마쳤다. 지역 농산물인 로컬푸드 위주로 신선한 농산물을 즉석에서 판매도 하고 바르게 살기 운동 단체에서는 방문객들을 위해 음료와 커피, 팝콘을 직접 만들어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철축제가 산 정상에서 하다 보니 주차장에서 거리가 멀어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젊은이들이나 학생, 중장년층들이 많았다. 다음 행사 때에는 이런 점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다.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면 더욱더 큰 행사가 될 것 같다. 영인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면서 다양한 공연을 보니 눈과 귀가 호강하는 축제였다. 아 여기 이쁜 것들 많네. 이거 우리 서비스로 지금 하나씩 주고 있거든요. 마음에 드는 색이 좋은지 하나 골라주세요. 저희 달려오느냐고 땀땀 먹어요. 아 이따가 여기 가면 바르게 살기 우리 부스 있거든요. 나 노래 끝나고 이제 거기서 일할 거예요. 네. 거기서 식사 드릴게. 많이 알겠습니다. 알아서 먹겠습니다. 떡도 있고. 네. 아주 다정한 가족이시네. 네. 어디 TV? 아, 저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에요? 네. 누구? 아,
저 원뚜토라고. 원뚜토? 네, 음악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러면 찍으시는 거예요? 네. 저는 도시재생TV, 아산TV. 아, 진짜요? 예, 아, 예. 오늘 행사하러 왔습니다. 인터뷰 한번 하세요. 네, 원뚜토님. 네, 오늘 또 영인산 철축제였는데요.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가까이 찍으시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예쁘게. 오늘 또 많이 간식 가져주세요. 네. 아산TV 구독. 아산TV 구독 좋아요. 만나뿌. 도시재생TV 구독. 여기는 이순신의 고장 아산답게 거북선 만들기 체험을 하는 곳입니다. 네. 네. 목국놀이. 아, 네. 저희는 아산시 이목부계좌협회에서 나왔고요. 오늘은 목국놀이라고 해서 아산시의 대표 거북선 만들기 체험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꾸 다시 떨어지네요. 바람이 불었는가? 네, 오늘은 바람이 좀 안 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제보다 훨씬 날씨도 좋아지고 네. 상당히 좋습니다. 비도 안 오고. 이거는 이제 목국놀이 체험기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커피 한잔 먹을까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커피 드려. 네, 여전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매듭 만드는 거. 네, 매듭. 이 팔찌를 해가지고 평소 팔찌 차고 예, 다니다가 예, 예, 내가 한 2m 되거든요. 아, 예. 저도 하나 줘봐요. 네, 일로 와보세요. 먼저 그 원하시는 선 색깔. 하나 고르세요. 원하시는 색깔. 네. 아, 이쁜 색깔로 해야 되는데. 이쁜 색깔로. 저희가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와서. 재밌어요. 재미도 있고 또 급할 때 쓸 수 있으니까 생명이 필요해요. 생명줄. 애기들은 이겁니다. 애기. 이곳에서 사방에 제일 위에 회사 사방줄로. 그래서 저 저기 버클도 파랑이하고 어울릴 거. 오히려 여기 빨간색이 딱 눈에 딱 돈다고. 검은색은 색깔이 있죠. 그거? 10시 30분 그래, 무대에서 여러분과 양쪽에 이렇게 해가지고요. 4월 28일 성우 이승 애들이 평소에 좀 길이에 따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런 매듭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피셔먼 매듭, 여기는 이렇게 걸었다 그래서 걸 매듭. 반으로 접고 반으로 접으셔가지고 이걸 펴세요. 이제 처음에 걸매듭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걸매듭을 이렇게 걸매듭 했죠. 이제 네. 걸매듭을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편도 똑같이 보세요. 예. 그 가운데다 끼는 건가요? 예예. 예. 반대로 끼는 게 더 편하겠다. 요거는 이제 팔목에 맞춰서 예 네, 맞춰놓고 저 팔목에 맞춰서 너무 이제 꽉 조이면 저기니까 예 네. 요 정도면 될 거예요 그죠? 넉넉하게 예 네, 그렇죠. 여기서 이걸 뺐습니다.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저 테이프로 뜯어보세요. 테이프 테이프로 해가지고 예 네. 여기 붙여요. 왜냐면 움직이지 않게 해야 되니까 예, 예, 예. 붙여서 얘를 이제 매듭을 하실 거거든요. 테이프로 좀 왜 안 찢지? 자, 고정을 시키고 네, 매듭을 만들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네. 양쪽을 고정을 시켜요. 이렇게 피신 다음에 네. 하나를 한쪽으로 이렇게 그 고리를 만드세요. 고리. 고리 만들었죠? 예예. 예. 고리 반대쪽에서 백악선에서 나오면 돼요. 다음 선은. 아 이렇게 붙이고 넣어서 백악선을 붙이고 네. 넣어서 그런 다음에 네. 당겨주시면 돼요. 올리고 알려줄게요.
돼야 되는데 여기 고리가 생겼죠? 예예 예. 고리 생긴 걸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놓고 놓고 대각선에서 또 밑에서 올려서 이제 이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야. 이렇게 해서 빼고 여기 생겼죠? 예.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놓고 다시 얘를 대각선에서 대각선 놓고 여기 QR코드 공부하시면 되니까 우선 줄을 고르시고 이제 생기잖아요. 그죠? 다음에 또 요걸 놓고 요 대각선에서 윤리 항상 그 고리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서 등산 중에 혹시 아니 그냥 설명해 주세요. 계속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이제 직접 해보실 수 있죠. 반대로 놓고 항상 이 고리 있는 데가 고리 이렇게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게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와가지고 네. 항상 여기서 요 윤리 나와야 된다. 이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 어떻게 저거부터 찍고 한번 해보세요. 오유. 15cm 도전. 야, 다 들어가. 아, 그럼 들어가. 아, 홀쭉해 들어가. 홀쭉해. 아빠 찍어 줄게. 들어가. 아이고. 홀쭉해 들어가. 홀쭉해. 아빠 봐봐. 해변은 안 돼. 여러분 철쭉제, 철쭉오각제 우리 둘째 단행사 여러분 의자에 착석해 주시면 잠시 후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진단렌사랑 목련차 있는데 어떤 게 될까요? 목련, 우리는 시화하니까 한번 목련을 한번 줘보세요. 목련이요? 예, 목련이 아산시 시화거든요. 맞아요. 예, 저 잘 알죠? 네, 예, 아산TV니까. 아산TV 구독해줘요. 시목은 뭐예요? 목련차랑 예? 시목, 은행나무지. 시화는요? 아 시조. 시조는 수리부엉이. 그럼 한 잔 더 주는 거죠? 그럼요. 네. 어떤 거 드릴까요? 목련차랑 진달래차. 진달래로 드릴까요? 들어오니까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우 먹으세요. 목련하고 진달래요. 아, 봄이니까 진달래차 하나 줘보세요. 진달래. 하나 진달래. 네. 네. 봄이니까 진달래 한번 줘봐요. 이게 목련. 진달래요? 아, 진달래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우와. 북이 하나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진달래가 고기 하나도 없네요. 아, 목련 인기가 의외로 많네. 향이 좋아가지고. 이거 팔아요? 목련 차는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목련 차요? 목련 차는 목련 피기 전에 모물이었을 때 하나하나씩 이제 펼쳐가지고 이제 말려요? 벗고 네, 진달래 말렸다가 어떤 거 드릴까요? 여러 가지 벗친 건데요. 아, 우리 집에 목련 나무가 있었네요. 안 피우면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덕고기를 몇 번. 그러니까 피기 전에 하셔야 돼요. 모물이었을 때. 모물이었을 때. 주변에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원송 미연송 주제곡 온양블러스 파이팅 한번 불러야지. 온양블러스 파이팅. 네. 네, 오케이. 오랑블루스! 와! 황미현! 화이팅! 네. 자, 다시! 오케이!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나 이번 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긴 산 한 바퀴 돌고 오셨나요? 네! 굉장히 예쁘죠? 네!
영인산 자유협정님이에요. 예전에는 일단 우리 주변에 산이었다는 느낌이 있다면 지금은 우리에게 휴양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예쁜 길과 주변에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꽃도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보니까 관광 코스로 오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을 좀 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좋은 일 많이 생기실 것 같고요. 집에 행복 넘치시고 가족들 건강하시고 하는 사업 다 번창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제가 하나가 진행이 되면 준비하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기획단이나 스태프 여러분들은 직업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참여를 하시는 관객들이 많아야 돼요. 맞죠? 준비를 너무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임영웅이 왔어. 근데 임영웅이 왔는데 객석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의미 없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요? 맞죠? 네. 임영웅의 사람이 오고 좋은 뮤지션들이 음악을 하게 되면 그 음악을 듣고 박수치고 격려해주는 분들이 있어야 행사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우리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영인산 철축제 둘째 날 행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무대는요. 이분 아산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봉사활동 많이 하고 바르게 살기 운동도 하고 있죠. 상록회에서 역전에서 무료급식 지원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한빛문화예술단 대표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에게 봉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계시는 온양 블루스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박미연 씨를 무대로 모십니다. 여러분 박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영인산 제2회 철축제를 개최함으로 있어 영인 아산뿐만 아닌 전국에서 으뜸 가는 그런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온양 블루스를 부르고 있는 아산시 홍보 가수 박미연입니다. 네, 제가 처음 들려드릴 온양 블루스에는 이 영인산 요 자락도 가사에 나옵니다. 자, 온양 블루스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분에는 다 아시는 노래 신나는 걸로 했으니까 같이 나와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멋진 인생 가겠습니다. 자, 멋진 인생 박수! 그래도 사야지.